김민선 선수는 과연 첫 스타트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 것인지. 네, 초반 홀드부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? 볼륨이 저렇게 초반 스타트 부분은 네. 어렵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울 수 있지만 네. 생각보다 동작을 풀어가게끔 딱 되면 되게 쉬운 동작이 될 수 있는 네. 동작이기 때문에 네. 저희 루트 세터들이 정말 많은 동작들을 해봤어요. 이 네. 스타트 동작에서 네. 근데 못 가는 세터들도 있었고요. 네. 가는 세터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3분의 2인 세터들이 전부 다 되게 쉽게 동작을 했습니다. 아. 여러 가지 동작으로도. 그러면 이 동작을 맨 처음 이렇게 세터분들이 할 때 네. 여자 세터분들도 있으신가요? 아, 여자 세터분은 없고요. 네. 지금 진행했던 세터들은 다 남자분들이었고요. 그 중에서 여자 루트 쪽에는 좀 키가 작으신 세터분들한테 부탁을 드렸고요. 네. 그래서 그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조금 조금씩 다 수정을 해서 김민선 선수같이 작은 선수들도 다 가능하게끔 네. 루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네. 아마 김민선 선수도 지금 스타트 부분이 보실 때는 멀다라고 느끼지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. 네. 어느덧 네 번째 시도를 네, 하고 있는 김민선 선수입니다. 아, 첫 스타트를 잘 넘어서면 조금 다르게 지금 시도를 해보는데요. 지금 거의 허리를 네, 젖히면서 네, 왼손 네. 다음 홀드 뻗어봤는데 네, 여의치 않았습니다. 네, 다음 시도를 또 해야 할 텐데요. 자, 마지막 시도가 될 것 같은데 김민선 선수 집중을 네.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첫 번째 스타트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갔으면 하는데요. 네, 왼손 네, 볼륨 홀드. 지금 어떻게 잡아야 하고. 할지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더 이상 가지를 못하네요.